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분과별 업무 보고에 나서며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 29일까지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1, 2분과를 시작으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분과별 업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윤 당선인이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교육분과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야 되고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인수위는 분과별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다음 달 4일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우선 국정과제론 경제성장이 꼽힙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 6단체장과 만나고 무역협회를 방문할 만큼 성장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안정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동산 TF를 가동 중인 인수위는 임대차 3법 폐지 축소를 들고 나온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물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중점과제나 핵심과제,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국정과제를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야당과 예산이란 벽을 마주한 인수위가 공약 구조조정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